네, 오늘은 훈련 도구들이에요. 로딩핀에 40kg 원판 세팅한 거, 그 다음에 20kg 덤벨, 요거는 조립식 40kg인데 두꺼운 핸들이고, 요거는 35kg. 얘는 이제 정리운동이나 웜업 개념이고요. 그 다음에 40kg 덤벨 같은 경우에는 메인 훈련용, 그 다음에 35kg는 조금 이제 부하를 낮춘 상태에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훈련을 할 때, 한 4세트에서 많으면 이제 정리운동까지 해서 5세트 정도. 이런 고중량 훈련은 볼륨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아주 집중을 하셔야지만 훈련 효과를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. 대충 그냥 들어 올리고 뭐 어떻게든 무게를 친다? 횟수를 채운다? 그런 개념이면 절대 안 됩니다. 이 왼손으로 이런 옆에 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잡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힘쓰기가 좋습니다. 이두를 이용해서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서 밀어서 퍼올린다는 느낌. 팔씨름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그 각도를 유지한 채로 이 중량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하로 컬 동작 이제 잡고 있는 동작을 수행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고중량으로 중량을 늘릴 때는요, 1RM으로 하시면 되게 안 좋아요. 제일 좋은 거는 제 경험상 8회에서 9회 정도 가능한 무게를 시작으로 해서 횟수가 늘면 다시 8회에서 9회로 맞추고, 이런 식의 훈련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부상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올바른 훈련 방식 같아요. 팔씨름에서 컬 동작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. 팔이 펴진 상태에서는 여기 이두를 이용해서 접으려는 힘으로 팔씨름을 하게 되면 이두가 파열이 돼요. 그래서 팔이 혹시나 펴졌을 경우는 바로 이제 회전에 대한 개념으로 더 강조를 시켜줘야 되고, 우선적으로는 팔이 펴지면 이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. 이두 쪽이나.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이 펴지지 않고 온몸의 연계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이 덤벨은요, 직경이 일반 덤벨보다 훨씬 두껍습니다. 이게 이제 35kg거든요.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예, 이쯤 되니까 상당히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, 이 두꺼운 그 손잡이에 좀 적응을 하는 게 팔씨름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0kg 정도로 쪼아준다. 항상 어깨 전면 나가서 다치지 않게 뒤에서부터 받쳐서 올라간다는 느낌. 뒤에서 밀고 올라간다는 느낌.
오케이. 예, 이 정도 볼륨이면은 제가 볼 때는 예,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컬 끝!